오늘 지원 씨라고 하는 그 많은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그 좌표를 갖다가 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국토지정보원에 있는 지형도를 어떻게 변화 통제하고 시결 관리할지 좀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정보원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한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원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에 있는 쌓인 데이터들을 나중에 시간 시기열적으로 옛날 데이터도 필요한 데이터 딱 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전에 갖고 왔는데 다시 받아가려면은 바뀐 데이터만 받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키라는 게 어떤 키에 있는 키로 관리되고 있는 기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11년부터 이제 연구에서 하고 있는 게 그 공간 기체 등록번호 부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기 그쪽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그 같이 인용해 봤는데 공간 객체들이 네. 공간 객체들이 보이는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안보이네. 네, 공간 객체들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각각의 그 분번이라든지 학번이라든지 그런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어떤 일정한 키 갖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는 키 갖고 군대에 갔다 온 군번하고도 연계시키고 학교에 갔던 학번하고도 연계시키고 사번하고도 연계시키지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들을 그 정보들을 주민등록번호를 키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공간객체들도 마찬가지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인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키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이 공간객체 등록번호 부여 사업의 그 아이디어고요. 네. 그래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게 공간객체 등록번호를 만들어서 연속수치지도라고 하는 우리 그 KLS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자 지정을 관리하는 내용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통합 정보 AI 시스템하고도 있고 도로명부서 시스템하고도 있고 토지지리정보하고도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토지지정보원에 하고 있는 지형도들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것들 모두 다 이어서 한번 잘 관리해보자라는 것들이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그림에 보듯이 약간씩 각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들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림이 약간 연하게 보여서 잘 보일지 안 보겠는데 그 도형들이 똑같은 건물이라도 약간 다르게 생겼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공간 데이터를 공간 중첩을 해서 한 95% 정도 일치를 하게 되면은 99% 공간 중첩을 일치하게 되면은 아 이건 같은 객체다 라고 하고 99%에서 한 60% 정도 일치하면 이제 사람들이 확인해서 이걸 처리해주고 60% 미만이면 아 이건 무조건 새로 나온 거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공간 데이터를 관리하자라고 해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공간객체 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지형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도에 2000년대 11년 정도부터는 공간객체 등록번호가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얘 갖고 그 지지원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시기열적 구성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얘가 그 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도형 S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에 S라고 표시되는 S 가로 열고 15라고 되어 있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도형 내에서 지형집을 1년번호라는 15자의 그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번호가 있어요. 1년번호가 중간에 들어있는데요. 이 1년번호가 전년도하고 올해년도하고의 지형도를 단 하나도 일치하잖아. 놀랍게도. 그러니까, 키라기보다 유니크하게 그냥 시리얼처럼 증가만 하고 있었지, 키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로서 관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정원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도형을 해보자. 도형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나도 변경 안 된 거는 정말로 그대로 있을 테니까
한번 그걸 갖다가 그 WKT라고 텍스트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얘를 비교 문장을 했더니 정말 한 점도 안 변한 데이터들도 소수점 5자리 이하에서는 다 좌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소수점 5자리 이하라면 사실은 뭐 밀리미터가 아니라 나노미터 정도니까 정말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어쨌든 비교하는 데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그 진리원의 지도갱신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주기갱신이라고 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그 1년마다 전국의 절반을 해서 걔네들 촬영을 다 한 다음에 그 외주업체한테 기존 지도하고 정사영상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도 전체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도를 납품을 연말에 딱 하게 되는 걸 지정도로 반영하게 하는 작업들이 있어지고요. 또 수시갱신이라고 해서 한 2주 정도만 한 번씩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도에다가 그 각종 그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공도면들이 나오거든요.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갖다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져와서 지원해서 그걸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정위치 편집도 하고 지도에 맞춰서 이렇게 레이어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걔네들 납품을 하게 되면 다시 지도에 반영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특히 주기갱신 위에 있는 주기갱신에서 어떤 도역들 한판을 전체적으로 만들면은 그 도화사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각각 자기 컴퓨터에서 지리원이 아닌 자기 컴퓨터에서 개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그 정보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이것들이 데이터들이 아이디들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일단 가장 크게 되고요. 변경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수신하는 것 말고 수신갱신이 주기갱신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데 주기갱신에서 막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저희 수신갱신에서 막 업데이트하다 주기갱신 시기가 되어서 대량으로 납품이 따보면은 최근에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한 지리원 업데이트한 데이터가 저 2년 전에 촬영한 그 항공사진에 대한 데이터로 엎어쳐지는 그런 문제들 발생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업무 프로세스들이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인 그런 프로세스들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계열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 변경된 걸 갖다가 그런 업무와 떠나서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GOAC.org라는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발명된 지오코딩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알고리즘 뛰어나서 좀 이걸 써보자라고 해서 아크 쪽에서도 이 알고리즘들이 적용돼 있고요. 그 다음에 QGIS에서도 아마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PostGIS에도 함수가 GOAC 함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가장 그 점들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코드가 비슷한 문자로 나온다는 특징이 이 GOAC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뭐냐 논란이 됐던 게 3워드로 세상의 모든 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 3워드로 아무데나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이 지리적인 용광무기 같은 것들을 그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방법들 우리가 옛날 주소 체계들이 연결성이 없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연결성을 갖게 하려고 애쓰는 거와는 완전히 반대의 방법들을 인 것 같은데 그걸 갖다 국가적으로 그걸 채택해서 그 주소 관리 대신 쓰겠다라는 나라들이 보고 참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이 주어시라는 방법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그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비슷한 위치일수록 비슷한 문자리 나오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우스가 봐야 될 텐데 흰 화면이라든지 마우스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아니 여기 클릭을 해야 되죠. 예, 인터넷이 못 찾게 되는데. 네, 인터넷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 요 사이트가 geohash.org하고 뒤에 있는 문자열에 있는 게 geohash거든요. 저 문자 값들이 있는데, 저 문자 값으로 그 위치로 갑니다.
저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가서 발명을 했던 거고요. 여기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그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비슷한 점들이 비슷한 문자를 갖게 되는지를 갖다가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예 샘플을 보면은 그 127.0하고 37.5도를 변환한 거하고 그 다음에 127.0000이라고 37.5도를 변환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시죠? 제일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127.1도하고는 문자열이 한 5째 자리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건 X축으로 바뀌든 Y축으로 바뀌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비슷한 문자를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쓰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문자열이라서 그 공간적인 인덱스보다는 혹은 공간정산에 비해서 그 DB적으로 비교하는데 그 인덱싱을 통해 가면은 엄청나게 빨리 색인이 가게 되세요. 이걸로 조인에 걸게 되면은 굉장히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GOLC가 지금 GOLC, ST 언더바 GOLC라는 함수들의 제일 마지막 인자가 그 콤마 10이라고 돼 있는 이 12자의 GOLC를 생성하겠다. 12자 문자열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문자열의 길이를 적용하면은 그 정밀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밀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해보자라고 했고요. 거기에다 약간 중심점만으로 좀 문자가 있으니까 면점까지 이용하면은 객체들을 구분할 수 있겠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은 G1에서 내부에 관리되는 노란색의 황금색의 데이터 DB가 있고요. 마스터 DB가 있고요. 또 작업 동작서라고 작업들 한 지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외주 업체에서 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생산 관리 도구라는 걸 통해서 외주 업체가 어떻게 작업하든 변경된 내용을 우리가 추출할 수만, 정확하게 추출할 수만 있다면은 걔네들을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걸 쓰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생산 관리 도구라는 거에 GOLC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GOLC라는 사실 12자리 키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동일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뭐 여기 뭐 코드도 하고 면적도 하고 면적이 5% 이내에 차이 나는지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도형들이 노란색 도형이 약간만 변한 거는 아 이걸 같은 걸 취재하라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블랙박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설계해서 이 정도는 같은 객체라고 취재하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게 변하고 어떤 게 변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참 판단하게 되면 여기 밑에 그 아래쪽에 그 초록색 선을 보이는데 초록색 선 밑에 사실 빨간색 선들이 좀 있거든요. 빨간색 선들이 초록색 선으로 변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DB적인 연산 혹은 DB적인 연산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갖다 명확히 연산할 수 있었고요. 뭐 길지 않은 시간에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주 업체들이 갖고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시계열적으로 데이터 쌓을 수 있게 하는 준비들이라는 것들 저희가 좀 테스트를 만들어 봤고요. 또 한 번 테스트한 게 과거 데이터들을 갖다가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구축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원 1대 5,000 4개 도형을 갖고 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를 갖다가 저희가 자료식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지역이 최근에 그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는 변화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큰 도로도 있고 뭐 강 하천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현상도 있어서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신국가기본도라고 이름 바꾸고 있는 국가기본공간정보 테이블하고 연결도 하고 쭉쭉쭉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7번에 있는 일치하는 것 6번에 있는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중에서 2015년에만 있는 거는 2014년에는 없었고 15년에 있으니까 생성됐구나. 그 다음에 2014년에만 있던 건 이거는 삭제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두 개 시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시기들별로 해서 쌓아보면 어떤 특징이냐면은 저희가 노란 선이 각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내가 2014년 7월 기준의 시점의 데이터를 딱 보려고 하면은, 그 시점 막 쌓인 데서 보려고 하면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객체 중에서 아직 죽지 않은 객체만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밑에 있는, 노란색 중에 제일 밑에 있는 2015년이 좀 전에, 2014년 8월경에 생긴, 아니, 한 10월경에 생긴 고고 데이터는 내가 2014년 7월 1일 시점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데이터니까 이걸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쌓여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뭐, 객체의 최소 범위 다각형을 추출하고, 중심점 추출하고, 그거에 따라 경위도 잡히기를 변환하고, GOS를 생성한 다음에, GOS가 일치하고 면적이 5% 이하로 차이나는 객체들과 연결해서, 요런 간단한 SQL로 그,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SQL이고요. 그냥 조인 하나를 그, GOS를 이용해서 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실제로는 여기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다섯 줄 뿐이 안 되고요. 수천 줄 된 SQL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네. 이게 2011년부터 15년까지 데이터들이 변환하고 있는 것 보이게 되는 건데요. 여기 2011년이 미세하게 다행히 보이는데,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2011년도에 태어난 놈들이고요. 빨간색으로 저기 가운데 그 상단 중앙 정도에 보이는 게, 그 빨간색으로 살짝 보이는 게 걔가 2011년도 말에 죽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 분석이 돼서 딱 보면은 그 밑에 있는 표로 보는 게 낫겠네요. 밑에 있는 표에서 2011년도하고 10년도를 비교했을 때 객체가 유지되는 비율이 94%, 즉 한 6% 정도만 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실제 그 삭제된 게 한 1000개,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한 1100개 정도 돼서 순증은 한 55개 뿐이 안 돼서 이 정도 4개 도용을 해도 몇 개의 객체들이 실제 변화하지 않고 되고 있고요. 2012-13년도 사이에는 좀 많이 변했네요. 이때 아마 판교 신도시를 갖다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들이 그 많이 삭제, 건물들이 많이 삭제되고 또 새로 만들어진 것도 꽤 많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아까 같이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시기적으로만 조회하면은 변화한 내용들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형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도로중심선 같은도 해보고 해서 도로중심선도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같은 걸 파악해보고요. 그리고 포인트 데이터인 그 표본점, 포인트 데이터는 사실 우리 그 수치지도에 쓸만한 게 없어서 표본점으로 했는데요. 표본점 데이터를 보면은 그 뭐지?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약간 그래도 2010년도에 빨간색으로 좀 보이는 지역이 아마 판별적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지형들이 대규모로 변하는 지역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공간정보를 하는 사람이라서 공간정보를 가지고 많이 그 어떤 연산하려고 예를 쓰는데요. 저희가 GOS를 쓰면서 좀 느꼈던 거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로 쓰지 말고 그냥 문자열 같은 걸로 바꿔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찾으면은 좀 더 빨리 그 우리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 저희가 GOS를 이렇게 그 시기열을 비교할 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간 연산으로 비교하면은 그 1년에 쌓여있는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들을 시기열 구축이 거의 실제로 불가능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더 빠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토지정보원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갖다 옛날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지역도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오른쪽에 있는 DNA 형태로 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서 이걸 원하는 형태, 옮기기 원하는, 옛날에는 지도 주세요 그러면 지역도 레이어 그 설정되어 있는 뭐 84개의 레이어가 있는 문제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형태, 내가 도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도로와 도로 중심선, 도로에 관련된 시설 폴들만 정보를 주고,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은 도로도 필요하니까 건물하고 도로만 주고, 지형을 분석하고 싶은 사람은 등고선하고 표고점만 주고 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도 내가 시기별로 다 달라진 것들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각 시기별로 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그 지원이 변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